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개토대왕 비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두 번째로 396년 병신대원정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릉 비문의 앞부분은 고구려의 유래, 추모왕에서부터 광개토왕까지의 역사, 그리고 언제 즉위하여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사안은 편년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은 영락 6년조에 공치한 58개 성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수묘인 연호 예, 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2000년 고구려 연구회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겨레에 땅 이름을 연재하기도 하였고, 2003년 역사 20일 무크지에 관련 상세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치성을 1번에서부터 57번까지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묘인 연호를 뽑은 성을 1번에서 50번까지 순서를 매겼습니다. 영락 6년조에는 58개의 성을 획득했다고 하였는데, 57개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58번째는 백제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묘인 연호에는 기존의 영토 지역의 성과 새로이 포섭된 영역에서의 성들에서 연호를 뽑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 순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치성 가운데에는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 표기와 비교할 때 알아볼 수 있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9번 공치성인 고사조 성은 고사야 홀차, 여수야 고치라고 한 임강현 또는 임진성일 가능성이 있고, 10번 공치성인 아단성은 아차산성, 13번 잡진성은 주부토라고 한 부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7번 공치성인 수추성은 수치소라고 한 춘천일 가능성이 있고, 23번 공치성인 두노성은 두노기라고 한 충남 연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번 공치성인 미추성은 미추홀, 미추골이라고 한 인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경기 지역과 춘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로 또는 매가 들어가 있는 지명입니다. 모로와 매는 내천자와 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3번 공치성인 양모로성은 소모로로 읽히는데 지금의 상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공치성인 모로성은 모로골 또는 모리골로 추정되는 포천일 가능성이 있고, 농매성은 어스모로라고 한 횡천, 횡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주어에서 농사는 우신이기 때문입니다. 50번 공치성인 고모로성은 여모루라고 할수 있는데, 얄모루라고 한 화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에서 2번 공치성인 구모로는 3번 공치성과 인접한 이돌모로, 이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공치성인 미사성, 수묘인성에서 사수성은 노리모로라고 한 사천, 연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지명 비정은 표기가 알려진 지명에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공치성 기술 순서와 수묘인 연호를 뽑은 성의 기술 순서가 지리적 친연관계로 적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각각의 순서들이 어떠한 군집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편에서 그러한 정보로부터 지명을 비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공치성 순서와 해당 성 이름, 그리고 각각의 수묘인 연호의 순서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3번, 4번 공치성은 수묘인 연호 기술 순서에서는 27번, 28번, 30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13번 공치성은 20번, 24번, 25번 수묘인 연호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7번, 8번 공치성은 16번, 15번 수묘인 연호성이 되겠습니다. 또 달리 20번, 21번, 25번 공치성은 수묘인 연호에서는 41번, 48번, 49번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23번, 26번, 27번, 28번 공치성은 각각 33번, 31번, 32번, 37번 수묘인 연호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번, 34번, 35번, 36번 공치성은 38번, 45번, 46번, 50번 수묘인 연호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48번, 50번, 51번, 53번 공치성은 43번, 40번, 39번, 44번 수묘인 연호성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군집을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나누어 지리적 위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군은 구모로, 양모로, 이천, 상령을 살필 때 강원도 서쪽에 해당될 것이고, 2군은 모로성, 미사성, 고사조성, 아단성, 잡돌성, 다시 말하면 포천, 연천, 임진성, 아차산성, 부천을 살필 때 경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군은 연성, 분호성, 비성, 미추성, 대산한성을 살필 때 인천과 충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 공치성의 위치가 어디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1번 공치성은 일팔성이라고 하였는데, 이천과 가까운 곳이고, 3번 공치성인 승량과 가까운 곳에 안협이 있는데, 아돌압이라고 한 곳이 일팔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공치성은 간절이성이라고 하였는데, 별이라는 단어로부터 오소기 달이라고 한 토산일 가능성을 점쳐 봅니다. 다음으로 4군은 횡성, 청기, 평해일 가능성이 있는데, 농매성은 언모로, 산나성은 사리벌이었던 청기, 나로성은 아마 나단성인 것 같은데, 너리똘이라고 한 평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5군에는 취추성, 고모로성, 윤노성, 심양성이 있는데, 각각은
야치골, 얄모로, 연고치, 심오로라고 한 금성, 화천, 양구, 삼척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도를 살펴보면 오군에 속하는 금성, 화천, 양구, 삼척은 출발지가 이천 또는 안협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또 다른 고지도가 되겠습니다. 안협에서 출발하여 아마도 금성, 화천, 양구로 하여 양양 방면으로 하여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삼척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엿보게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군 부근에 1번 안협과 4번 토산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의 작업을 통해서 2군 부근에 기술된 공지성 가운데에서 2군 위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명들이 있는데, 11번 공지성인 황양, 14번 교화, 15번 김포, 16번 공지성은 하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군 지역에서는 27번 면천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4군의 공지성에는 38번의 영해, 40번 영덕, 36번 청하, 37번 흥해, 41번 청풍이 추가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5군에서는 강릉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지성 기술 순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끝나는 마지막에 하점, 강화도 지역에서 충남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선에서는 아마도 광개토왕이 몸소 이끌고 온 수군이 이 지역에 작전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군은 횡성에서부터 청풍, 청기를 지나 평해 지역으로 해서 흥해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이고, 5군은 금성, 화천, 양구를 지나 강릉 삼척으로 진군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여러 작업을 통해서 공지성의 위치를 비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경기도 일대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 북쪽에 있는 토산, 안협으로부터 상령, 그리고 연천, 포천, 그리고 남으로 아차산성, 그리고 서쪽으로 김포와 교화, 부천, 인천, 강화 지역으로 작전로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그림 가운데 왼쪽 그림은 사세기 말 병신 대원정이 있던 당시 백제와 신라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백제는 금강 이남으로 진출하지 못하였고, 신라 북쪽과 백제 동쪽에는 말갈이 있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치성 가운데 충남 지역의 공치성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백제의 영역과 관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영역은 서쪽으로 직산에서 충주, 영주, 청기, 청하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 공치성에서 흥해가 포함되고 있는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흥해가 포함되지 않고 청하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6년 병신 대원정 때 고구려는 어떠한 방식으로 남쪽으로 침공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제 영역뿐만 아니라
신라 영역 그리고 말갈의 영역도 포섭이 되어 고구려로 흡수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396년 병신 대원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